2024년 4월 27일 첫 번째 강의는 일본과 한국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죠? 한국은 굉장히 지금 건물도 많고 국도 곳곳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 자료는 KB증권에서 발간하셨고요. 원본은 KB증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2000년 일본 부동산이 2024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00년과 2024년. 24년의 갭 차이가 있는데, 2000년과 2024년을 왜 비교하는지 보시면, 일단은 지금 한국은 강북권 대개조 사업, 용산 국제 업무 등 고밀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2000년도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까라고 한다면, 일본과 우리가 공통점은 고령화 저성장입니다. 일본이 고령화되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던 그 시점이 우리는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주택 확장을 했고요. 이렇게 정부 주도형으로 됐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고 나면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용산 아니면 시내 개발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도 녹지 공간도 충분해지고요. 특히나 2025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용산이 대규모 개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됐던 것들이 지금 보면 2000년대 일본하고 좀 비슷하더라. 왜 2000년에 일본하고 우리가 데자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가장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은 고령화와 저성장입니다. 고성장 시대에서 일본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토를 개조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곳곳에 인프라를 깔고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하고 이전하고 해서 전 국을 개발하는 국토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컴팩트 시티가 강조되고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특히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성장을, 과거의 개발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프라가 돼 있는 도시형 개발을 아주 컴팩트로 개발해야 되고, 전국을 개발하기에는 벌써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일본에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배드타운이 되니까 교외로 대규모 개발을 했고 국가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점점 더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버블 경제 이후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확장 정책인 건설이 될수 있느냐? 그래서 집중과 효율을 앞세운 도시 재생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도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컴팩트화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때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건축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건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토지보다 건설 비용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수요가 없는 단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2000년대 했을 때보다 지금은 건설비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더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에 의해 중심부, 민간 주도 고밀 개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대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지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중심부를 아주 고밀도로 개발해야지만 되고, 그것들은 민간 주도형으로 돼야 된다. 민간 주도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베네핏을 줘야지 잘 된다. 이런 겁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과거의 성장기랑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고착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이상 가기가, 3% 이상 가기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엔 불가능하고, 십몇 년 후에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0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은 일본이 1.2일 때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0.6까지 떨어졌습니다. 0.5로 갈 수도 있고 0.4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출산율이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처럼 여태까지 됐던 방식으로 과연 부동산이 개발될 수 있느냐? 아니다. 새로운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저성장, 출산율 저하, 고령화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렸던 30년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벌써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가 여기 90년대 중반에 벌써 됐잖아요.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렇게 가서, 지금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주택가격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 후유증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떨어지고 교육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갔어. 1.2에서 1.3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가니까 뭐죠? 0.9에서 바로 0.6까지 빠져버렸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되는 지역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하고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그래프로는 일치하지만 피크점은 다릅니다. 일본이 지금 피크를 쳤던 때는 1990년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요게 2018년, 19년 요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떨어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30년 되죠.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빠지죠. 왜? 출산율이 훨씬 더 낮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부동산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도심지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교통 중요하죠. 그리고 컨텐츠 주체가 중요합니다. 딱 심플하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수축하는 경제에서 외곽에서 장거리로 연결시킨다? 이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해야 되냐?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재개발이 되려면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개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중에서도 능력 있는 그런 회사들이 나와야 되고요. 교통, 지역 활성화 이렇게 리포트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들 보시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자지 부동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수혜받는 건설사도 다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주택 위주의 택지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재개발, 그리고 특정 지역에 콘텐츠를 갖고 있는 고밀도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고 전통적인 개발 한계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노령화 지수가 전 세계에서 지금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우리 지금. 요게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낮죠. 프랑스랑 좀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파르기로 모든 나라를 역전해 버립니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죠.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래에 있어서 안심하고 있지만 이 기울기대로라면 좀 있으면 엄청난 공포감,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필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못 느끼시지만 조만간 많이 느낄 겁니다. 2월 출생아가 2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고령화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고요. 인구는 52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2015년생이 46살이 됐을 때요. 월급의 3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 국민연금. 의료보험 아니고 소득세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36%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애들이 늘기를 바란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서요. 지금 빈집이 전체 주택에서 13%대요. 얘네들이 몇 프로까지 늘어나냐 하면요. 노무라에서 2033년에 27.3%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측 중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거의 3분의 1은 빈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빈집들은 대부분 확장기에 지었던 외곽입니다. 근데 빈집만 문제냐? 아니죠. 상가도 문제고, 점포도 문제고, 빌딩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임시방편이긴 한데, 이런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빈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리하죠. 수리해서 저렴하게 이용객들을 맞아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산가치가 된걸 나중에 반환하는 거죠. 일정 정도, 한뭐 10년, 20년 사용하고 나서. 근데 결국 이거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건물만 해당되고요. 전국으로 보면 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도심 지역에 콘텐츠가 있을 만한 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해야 된다. 그것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기울기가 가파른 만큼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